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와, 정말 환상적입니다. 어쩜 봉숭아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죠? 완전히, 저 감탄합니다. 정말 봉숭아 꽃 보고 너무 예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물이 지어서 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봉숭아 꽃 불락지가 완전히 됐습니다. 우와. 얘네들이 진짜 지금 이제 한참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 아이들. 요거는 겹봉숭아인데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와, 대박입니다. 대박. 와, 진짜 저희 꽃밭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요거 보세요. 이거 진짜 장미봉숭아 맞죠? 이 장미봉숭아 맞죠? 이거. 네, 이건 장미봉숭아예요. 장미봉숭아는 진짜 달라요. 장미꽃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머리 꼭대기에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고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피는 아이들은 머리 꼭대기가 이렇게 깨끗해요. 이렇게 그냥 요 아이들은 이제 겹으로 피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마 장미봉숭아는 달라요. 확실히 그 꽃피는 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밭에도 꽃밭에도 이렇게 장미봉숭아가 몇 개 있어요. 지금 계속 피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얘네들? 제가 3일 만에 저희 꽃밭에 이렇게 왔어요. 아침에 와서 잠깐 들여다보고 점심때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들여다만 보고 그냥 갔는데 와, 정말 제가 꽃밭을 보고 진짜 와 소리가 저절로 나왔답니다. 이거는 봉숭아 혹겹이에요. 혹겹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피어주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거는 혹겹이고요. 봉숭아 꽃이 있는 곳곳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와, 진짜 봉숭아가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피는 건데 진짜 여태 봉숭아를 너무 몰랐어요. 정말 이거 보세요. 지금 저희 꽃밭에 이거 지금 메리골드랑 백일홍이랑 이렇게 봉숭아가 있는 여기 꽃길이에요. 꽃길에 이렇게 봉숭아가 어쩜 이렇게 예쁘죠? 너무 화려합니다. 정말 봉숭아가 겹봉숭아 이렇게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야, 진짜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머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이제 그 장미봉숭아예요. 확실히 그래서 꽃 모양이 다르답니다. 요런 아이들은 그냥 일반 겹봉숭아지만 요런 게 장미봉숭아예요.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피는 거. 꽃 모양이 완전히 장미 같잖아요. 완전히 장미 닮았죠?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렇게 완전히 장미꽃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장미봉숭아예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얘도 지금 장미봉숭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 꼭대기가 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지금 장미봉숭아가 엄청 많이 피고 있어요. 정말 이 아이들 진짜 씨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씨 많이 받아서 나눔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환상적입니다. 저희 꽃밭 어떡하죠?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제가 이틀 동안 강원도에 다녀왔어요. 강릉에 은하의 정원님 만나고 그렇게 와서 지금 3일 만에 꽃을 보는 건데 와, 백일홍도 보세요. 백일홍도 이렇게 저거 색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얼굴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장미봉숭아는 이거 지금 이렇게 계속 피잖아요. 설이 내릴 때까지 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씨앗도 굉장히 늦게 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꽃도 이렇게 늦게 피었잖아요. 일반 그냥 홋 봉숭아 피었을 때는 필 때는 굉장히 빨리 피지만 요거 겹이랑 장미봉숭아는 좀 피는 계절이 조금 늦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아마 오래도록 꽃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장미봉숭아랑 요 겹봉숭아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정말 봉숭아 진짜 너무 매력 있습니다. 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진짜 그냥 보고 예쁘다 하기는 했습니다. 정말 이 씨앗 받으려고 제가 왔다 갔다는 했지만 이렇게 저희 꽃밭에 그 한옥마을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예뻐요. 정말 이렇게 많이 심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님들도
제가 이제 이거 씨앗 받아 놓고 요거 이제 글쎄요. 제가 이제 씨앗을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나눔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겹 씨앗이 안 난다 그랬는데 안 나는 게 아니라 좀 늦게 나다 보니까 호수로 피는 줄 알았는데 겹 씨앗 심어도 겹으로 난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답니다. 장미 봉숭아랑 겹 봉숭아 씨앗 받아서 한번 나눔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정말 너무 예쁘죠? 우리 꽃밭은 특히 더 메리골드랑 백일홍이랑 이렇게 세 개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피고 있으니까 더 환상적으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자랑해도 정말 민망하지가 않을 만큼 저는 저희 꽃밭이 너무 자랑스럽답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자랑하고 또 자랑을 해보고 싶어요. 요런 거 보세요. 요런 백일홍도 얼굴이 크잖아요. 요런 애도 얼굴이 크다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 예쁘다. 예뻐. 어떡하면 좋아. 너무 예뻐. 아, 강력 추천합니다. 추천할 만하지 않아요? 봉숭아. 요거는 이런 봉숭아는 한 포기 정도도 잘 키우면 진짜 꽃 엄청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건 지금 한 나무예요. 나무 하나인데 이렇게 크게 키우면 크게 키우면 꽃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옛날 시골에서 많이 봤던 봉숭아 이렇게 겹으로 된 거는 아니었지만 봉숭아 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지만 정말 이거는 진짜 저 소다맘이 진짜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예쁘니까요. 이런 백일홍도 제가 씨앗을 한번 잘 받아볼게요. 잘 받아서 한번 나눔을 해봐야 되겠어요. 정말 예쁘죠? 요 백일홍은 제가 아침에 잠깐 묻어놓고 갔어요. 요거 은하의 정원님 그 꽃밭에서 뽑아온 아이예요. 요거는 요거 이렇게 핑크색 지면서 이렇게 흰색으로 되고 요거는 노란색인데 아주 황금색이에요. 그 영상에는 지금 노란색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완전히 황금색인데 요 아이들이 저 꽃밭에 하나 큼지막하게 있는 그 아이 종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한번 키워보려고 요렇게 좀 나란히 한번 심어봤습니다. 요 아이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요 아이들 한번 요거는 지금 밥이 많아졌어요. 크게 은하의 정원님이 이렇게 키워서 주신 거고 요거는 아직 애기애기해요. 근데 여기 얼마만큼 자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채송아 그 포채 아이 뭐라 그러지 얘 이러나 이름이 얘도 이렇게 이건 꽃집에서 한 포트에 1,000원씩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심었는데 요것도 이제 큰 분으로 옮겨줘야 되겠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아주 그냥 꽃범의 꼬리 요렇게 꽃이 엄청 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막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누워서 여기에 지금 다른 꽃이 있었는데 그걸 다 뽑아냈거든요. 하아 코스모스 그걸 뽑아냈더니 얘네들이 막 그 누워가지고 그리고 쪽돌이꽃도 이거 강량에서 요 꽃범의 꼬리랑 이렇게 같이 온 아이예요. 쪽두리꽃도 되게 예쁘게 피죠. 요 자리 그래서 여기에 봉숭아가 있었거든요. 요 봉숭아를 지금 여기 코스모스 뒤편에다가 지금 저쪽에도 이렇게 다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자리가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요런 아이들 지금 강릉에서 데려온 아이들 이제 여기저기 이제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 얼굴 큰 채송아 꽃 속에 리본이 들어있는 그 꽃이에요. 그래서 왕 채송아 요것도 삽목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것도 잘라주셔서 이렇게 데려왔고 그리고 여기 은하의 정원님이 삽목해서 주신 꽃들이에요. 요렇게 수구 별수구 뭐 요런 수국 아이들도 정성스럽게 삽목을 해서 요 아이들이 다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엄청 잘 삽목을 잘해서 이렇게 잘 살았고요. 요거는 해국인데 해국도 한번 심어보라고 주셨고 요거는 아마 영추나 그건데 이렇게 주셨고 메발톱도 주셨고
근데 요거는 천이롱이에요. 제가 저한테 있는 게 이런 색깔이 아닌 줄 알고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천이롱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보니까 저한테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아주 가격도 착하게 주셨답니다. 요거는 란타나, 란타나는 월동이 되진 않지만 란타나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사천에 은하의 정원님 친구분이 이건 주셨어요. 그래갖고 요것들 이제 삽목 해서 요 아이도 뿌리가 아주 잘 내렸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이제 심으려고요. 오늘 이제 심고 가야 되는데 해가 짧고 날이 흐리다 보니까 해가 금방 지고 있습니다. 꽃도 심어야 되는데 진짜 봉숭아가 너무 예뻐서 제가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쁜 꽃을 자랑 안 하면 그거는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님들한테 봉숭아가 이렇게 매력 있는 꽃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진짜 제가 강력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저 진짜 꽃 심어야 돼요. 진짜 가져온 꽃들도 많고 자리 이동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담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요 꽃이 잘 받아서 나눔 한번 할게요. 제 영상 끝까지 이렇게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